애가 정말 영어를 좋아한다면 저는 시간으로 처음에 좀 짧게 베이스를 해가지고 애가 생각 없이 짧게 그래서 잘하면 조금 더 주고. 자,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입니다. 아, 귀가 더 쫑긋하실 것 같아요. 왜?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니까. 네, 자. 아, 저도 팬이라 혼자 어휴. 공부 강의 잘 듣고 있지요. 호호호. 이번에 여성분이네요. 네, 어머님들이세요. 네. 이번에 나온 책도 샀어요. 이분은 멋진 분이시네요. 잘하셨네요. 책을 사셨대요. 네. 잘하셨어요. 너무 좋네요. 영어책, 동화책이나 리더스 책북 이런 거요. 하루에 권수를 정하고 읽는 게 좋은가요?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책을 읽는가요? 한 시간 동안 영어책 보기 이런 거요. 권수를 정하고 보면 몇 권 정도를 보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. 애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사실은 이제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아이의 어떤 영어 히스토리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간 베이스로 가는 게 낫다고 봐요. 시간 베이스. 시간 베이스로. 왜냐면 그 부모님한테는 영어뿐만 아니라 하루에 일과라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? 때가 되면 아이가 또 자러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됐을 때 이 동작이 네. 종료가 되는 게 맞거든요. 그렇죠. 가령 저희 집 같은 경우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. 아, 수면요? 저희 집 애들은 지금 9살, 7살인데도 8시 반에 다 자거든요. 그렇게 일찍 자요? 네. 저는 수면이 실력이라고 봅니다. 오. 잘 자요. 자면 잘수록 잠이 늘어서 더 잘 자요. 부러워요. 최선을 다해 자고 그 시간에 부모들은 좀 휴식을 취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거든요. 즉 어떤 일과란 게 있고 그 안에 규칙을 지키는 거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규칙을 지키는 것 안에 영어 학습이 있기 때문에 영어가 정말 중요한 거라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합니다만은 영어도 인생을 위한 하나의 조각이잖아요. 네. 네. 이제 영어를 위한 인생을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영어 때문에 애가 만약 권수를 제한하게 되면 애가 막 이거 뭐 이렇게 잘 읽고 이렇게 빨리 끝나는 날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날에 애가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막 짜증도 피우고 이렇게 그렇죠. 실갱이를 벌은 네. 날에는 그게 안 끝나버리면 그쵸? 그러면 평소보다 취침도 늦어지고 씻는 것도 늦어지고 애가 딴 숙제도 예를 들어서 못하게 되면 도미노처럼 다 이게 어그러지거든요. 아마 그런 경험은 한 번쯤 한 번이 뭐예요? 아마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. 있으실 거예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애가 정말 영어를 좋아한다면 저는 시간으로 처음에 좀 짧게 베이스를 해가지고 애가 생각보다 훨씬 짧게 그래서 잘하면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주더라 하더라도 이미 부모가 그려놨던 수면이든 숙제 시간에 하고 이제 침범하지 않는 경계선까지 이제 부모는 계획적으로 의도를 하는 거거든요. 그게 되고 나중에 이게 좀 자동화가 이루어져가지고 던져놓으면 책을 대략 어느 정도에 끝나더라 그런 게 좀 가늠이 되시면 그때는 권수로 갈아타는 걸 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이건 진짜 보통 엄마들이 항상 듣는 얘기 중에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하라고 네. 하다 보니까 이게 책의 권수라든지 이런 게 목표가 되는데 책을 읽는 것만큼은 시간으로 아이가 편안할 수 있도록 네,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